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내가 이 학생이 아직은 시력이 조금 남아서 광화문 사거리를 더듬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내가 이 학생을 사거리를 건너가는 거를 도와주고 올 테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이거 15명 중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제가 그 소년을 팔을 붙잡고 사거리를 나가게 된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장차 그 후 만난 지 10년 후에 그 강영우 소년의 아내가 되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골라서 시집가기 어려우면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그렇게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난 6년 동안, 7년 동안 미국에 가서 1년 시각장애인 교사 훈련을 받게 한 것이 영어를 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가슴에 와서 다 쳤어요. 지금까지 맹학교에서부터 미국에 와서 3년 7개월 동안 당신을 한국 최초 박사로 만드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보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정착할 거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제가 그때 위로해 주고 남편에게 격려를 했더니 그것이 굉장히 저희 남편에게 그 당시에 도움이 됐고 그때 자기로서는 참으로 난감했는데 저를 그렇게 격려해 줘서 행복했고 힘이 났다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돕는 강영우 장학회 이사장 일을 맡고 있는 석근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부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 해와를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며 인류의 평화를 번성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부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88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제가 한 맹인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숙명여자대학교 1학년으로 영문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대학생, 서울에 있는 여대생들 열대 명이 걸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모임에 소개된 맹인 소년이 광화문 사거리 조선일보사 옆 걸스카우트 본부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만나보는 맹인 소년. 저는 10살 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어려운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어린 중학생 교복을 입은 소년이 들어오니까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런 학생이 여기를 왔을까,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어떤 거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험이 다 끝나고 하는데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내가 이 학생이 아직은 시력이 조금 남아서 광화문 사거리를 더듬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내가 이 학생을 사거리를 건너가는 거를 도와주고 올 테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이거 15명 중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제가 그 소년을 팔을 붙잡고 사거리를 나가게 된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장차 그 후 만난 지 10년 후에 그 강영우 소년의 아내가 되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참 행복하게 40년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또 그 다음에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학생을 이제 자원봉사자로 1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듣고 보니까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세상을 떠났고 바로 그때 6.25 그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또 그 큰아들 강영우 씨가 시각장애인 맹인이 된다고 하는 의사의 통고를 받고 너무 충격하셔서 내 아들이 장님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무남동료 외딸이니까 강영우의 누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로 6년을 온누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제가 숙명여대에서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 교사가 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어라 하는 그런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강영우 씨의 안과 주치의하셨던 구본술 박사님이 성모병원에서 제가 여러 번 강영우 씨를 안내해서 다니는 거를 보고 절 보고 미수석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시각장애인 교사 훈련을 받고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1967년에서 8년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영우 씨를 돕는 배필로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1968년 9월에 제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강영우 씨가 연세대학교 1학년에 입학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이로 보면은 제가 그때 26살이 되는데 강영우 씨는 그동안에 병원에서 치료받느라 재활을 하느라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보니까는 저하고는 1년 4개월이 어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그냥 누나의 역할을 그냥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1년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2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결혼할 나이가 늦었다고 어머니가 빨리 결혼을 하라고 그러셔서 선을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강영우 씨는 25살이 되고 대학생이 된 거였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동안에 온누이로 6년을 정말 친형제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저는 어디까지나 시각장애인 동생을 돕는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그 손을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갔다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손을 보러 왔어. 그리고 또 그거를 동생에게 다 얘기를 해주는 그런 우리의 관계까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손을 보러 가가지고는 하는 상대방에게 저는 맹인 동생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 장님에 대한 그러한 것이 뭐 일반인들에게 참 미신적인 아침에 장님을 보면 재수가 없다는 그러한 미신 그러한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머리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님 맹인 한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와서 강영호 동생에게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어머니 보고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더 이상 손을 안 보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또 다시 소개하는데 그 사람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저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 아유 한국에 그렇게 착한 여성이 있느냐고 참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만나러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때는 우리 강영호 동생을 같이 데리고 제가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나하고 잘 맞고 우리 강영호 동생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나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대화는 잘 통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모임을 끝나고 이제 나오니까는 내가 영우 보고 그 사람 어때 괜찮지 그랬더니 의외로 별로 잘 안 맞아. 장래성도 그렇게 농업한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좋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 그래 그러면은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후 일주일 후에 연세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제가 대피를 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백양로를 그때 걸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우리 강영우 씨가 마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는 절 보고 그렇게 좋은 사람 골라서 시집가기 어려우면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그렇게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난 6년 동안, 7년 동안 미국에 가서 1년 시각장애인 교사 훈련을 받게 한 것이 영어를 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가슴에 와서 딱 쳤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영우를 도와서 영우하고 같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런 돕는 배필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에 우리 두 사람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저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때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하고 저하고 3년 반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외부에는 얘기하지 않고 약혼녀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거를 다 소개를 하면서 그 3년 동안 미국에 유학 갈 준비를 하면서 졸업을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3년 반 잘 지내고 연세대학교 졸업한 후 5일 후에 기독교 회관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저의 두 사람을 행복한 가정의 부부로 그렇게 잘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만 40년을 제가 아내로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미국에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정 한 과정 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년을 기다리는데 우리 강영우 씨가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의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석경숙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만난 지 7년이 되는데 3년을 더 기다리면 10년 그런데 저의 새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돌석 씨 우리가 7년 동안 정말 돌밭을 걸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잘 지냈는데 앞으로 인내하면서 3년을 잘 돌밭을 걸어가며 인내하며 연세대학교 졸업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석의 시대가 10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고 마지막 다음에 10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유학도 가고 행복한 가정도 만들고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을 겁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시대 은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1982년이 되면은 분명히 모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옥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름을 석은옥이라고 저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석은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사람이 꿈을 가지고 견디어내니까 미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에 가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 열심히 저거 해서 사실은 그때에 우리가 한국에 바로 와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1975년, 6년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 매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박사를 받았지만 취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미국에 정착하게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미국 국가 장애인 정책 자문 부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일도 하게 하시는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여기 삶을 우리가 저거 할 때에 지금 생각하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우리들의 발걸음을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하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가 하면서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부부로 살면서 서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3P라고 하는 고 강영우 박사가 쓴 책에서 3P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P, P는 Praise the Lord.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선 내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구걸 하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의 안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해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풀어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라 be patient 인내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럴 때 인내하고 참으면서 Praise the Lord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가고 저하고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이 많이 있고 두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거를 잘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부부의 생활 중에서 우리 아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남편보다 더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 착한 마음을 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은 늘 가정에서 남편에게 격려해주고 남편을 위로해주고 남편에게 힘이 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여기 미국에서 저기 공부를 다 끝나고 한국에 와서 그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출생해서 우리가 네 식구가 되었는데 공부를 다 끝나고 한국에 분명히 금방 취직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남편도 굉장히 실망했고 그 생활비 200불 주던 것도 끝났고 학생 비자도 끝났고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디를 가서 살아야 하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남편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에 여보, 맹학교서부터 미국에 와서 3년 7개월 동안 당신을 한국 최초 박사로 만드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보, 너무 막 저기 속상해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정착할 거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제가 그때 위로해주고 남편에게 격려를 했더니 그것이 굉장히 저희 남편에게 그 당시에 도움이 됐고 그때 자기로서는 참으로 난감했는데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어서 행복했고 힘이 났다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미국에서 정착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셨고 힘이 생겼다고 하면서 저를 책에도 그때의 그 아내의 격려가 도움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행복한 가정을 하는데 남편의 돕는 배필로 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합니다. 그러한 얘기 내가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부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